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살면서 우여곡절 많이 겪으시면서 살아오셨죠? 저라고 뭐 예외일 수 있나요? 남들은 불길한 일들도 잘 도피해 가는데 우리 자신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하지만 늘 한결같이 무탈하고 평안하며 하는 일도 언제나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 이 운 좋은 사람들은 어떤 팔자를 타고난 걸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팔자 좋은 사람들, 운 좋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만사 유종의 미로 잘 마무리해야 하듯이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도 운이 넘쳐나야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팔자 좋은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60대 후반이라는 한 시청자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인생이 너무 홀가분하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져서 요즘은 대화도 살갑게 나누고 연락도 더 자주자주 주고받게 되었다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자식들과 사이도 더 좋아지고 인생을 평안하게 살게 된 요즘 이분의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아이고 팔자 좋은 사람이네 할 게 분명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께서는 제 영상을 보신 후 짤막한 글로 모두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지 실용적인 이야기가 될지는 님 하시기에 달렸습니다. 실천해 보시고 뜬구름 잡는다 아니다 말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달았죠.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누구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자신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반면 반대로 다른 누구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저를 책망하고 맙니다. 인생이 술술 풀릴지 베베 꼬인 상태로 남을지는 이렇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긍정성이 우리들 팔자를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팔자 좋은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진정성이 있다.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딴짓을 한다면 나와의 만남에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업무 지시를 받은 후배가 일을 대충대충 해온다면 일을 대하는 진정성이 느껴지질 않으니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이 후배에게는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이야기할 때 제 아무리 백수의 제왕이라는 사자도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조차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들려줍니다. 진정성은 간절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겠다는 간절함은 큰 고객, 작은 고객 가리지 않고 진정성 있게 대하게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간절함은 푼돈, 잔돈도 목돈 다루듯 진정성 있게 돈을 대합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한 걸음이라도 더 걷게 만듭니다. 가와만사성을 이루며 살겠다는 간절함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진정으로 대하게 만듭니다. 모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하지 않는 순도 100%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 복이 굴러올 수밖에요. 인생이 술술 풀리는 팔자 좋은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행동에 옮긴다.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무엇보다 인생을 구경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말로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마저 주저앉히거나 남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축구경기 해설자라도 되는 것처럼 시시콜콜 평가하려고 듭니다. 아이고 내가 뭘 했어.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 마치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뭐 하나 제대로 해본 거 없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구경꾼으로 살아가면 팔자가 좋을 리 없습니다. 복이 굴러올 리 없죠. 인생을 쭉쭉 펴기 위해서는 구경꾼이 아니라 모름지기 선수로 뛰어야 합니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마음먹은 것들 중에 하나라도 골라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훨씬 효과가 높고 복을 불러드립니다.
지금도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생각만 가득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울렁거리는 망설임과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 눈 질끈 감고 시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망설이며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팔자 좋은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오늘을 산다. 운 좋은 사람들은 지난 과거에 집착하거나 오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합니다. 오늘을 잘 살아내면 내일은 한 뼘이라도 더 나은 삶이 될 거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처럼 운동 경기도 이겨본 선수가 이기는 맛을 아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서 달라진 자신의 모습과 인생을 경험한 사람만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보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할 일 없다며 파고다 공원에서 하루를 보낸다고 내일이 달라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데 공원에서 서성거리는 것으로 그 긴 세월을 보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어지는 불행들, 찌질했던 옛 모습은 모두 흘려보내고 오늘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누군들 그런 가슴 아픈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일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흘려보내는 것이 제일 현명하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을 잘 살아서 내일은 다른 인생을 사겠다는 다부진 결심과 행동만이 팔자를 좋게 만듭니다. 왕우장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냐는 말처럼 팔자 좋은 사람, 운 좋은 사람의 씨가 타고난 것은 아닐 게 분명합니다. 더구나 나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좀 더 일찍 했다면 그만큼 수월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이라도 깨치고 행동해서 말려눈이 활짝 핀 인생을 산다면 그만큼 다행스러운 일도 없을 겁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팔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긍정성을 잃지 말고 두 번째, 진정성 있어야 하고 세 번째, 구경꾼이 아닌 선수로 행동에 옮겨야 하며 네 번째, 지난 일은 잊고 오늘에 집중하는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이 술술 풀려 불꽃놀이가 팡팡 터지는 멋진 밤하늘과 같은 인생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